오늘 먹을 케이크는 베즐리의 키리시 케이크입니다. 진짜 우선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이 추억의 이 케이크. 와, 되게 부드럽게 잘리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네? 아, 너무 부드러운데요? 캐리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완전 추억이다, 진짜. 아, 너무 맛있다. 안에 이렇게 체리가 막 들어가 있어요. 체리랑 체리 잼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짜잔! 근데 요 밑에 쪽에만 있네요? 먹을 수 있는 초콜릿! 캐리나 캠프! 이렇게 보면 진짜 까맣게 보이시죠? 밑에 쪽에는 체리 잼이 가득 들어있어요. 막상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선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체리와 초코와 생크림의 만남이 다 적절하게 아주 최상의 맛을 끌어내는 조합이야. 아, 진짜 단면만 봐도 크림이랑 엄청 달것 같잖아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케이크니까 막 안 달진 않은데 이 비주얼에 비해서 그렇게 달진 않거든요. 이거 비주얼은 완전 지금 초코랑 완전 생크림 갈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먹는 재미가 있어요. 위에 이 생크림 위에 이렇게 체리가 있는데 요 생크림만 딱 떠가지고 체리랑 되게 맛있어요. 이건 진짜 약간 무슨 와인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맛인데? 아, 맛있다.
생각보다 안에 막 체리 잼이나 뭐 체리가 가득한 게 아니어서 그냥 약간 초코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드셔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쿠덩쿠덩 했네. 러스탄입니다. 제가 진짜 빵에서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맛있어.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거든요. 근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 우텐더 시골 된장 죽밥이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 정말 진한 된장찌개? 약간 고깃집 된장찌개 밥을 넣고 푹 끓인 맛인데 소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면 막 소고기가 눈에 엄청 많이 보여요. 진짜 많이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 와. 술을 안 마셨는데 해장이 되는 느낌이에요. 와. 이게 약간 어떻게 들었냐면 여기에 그 냉동 볶음밥처럼 두 봉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두 봉지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물 여기 남아있는 대로 넣고 끓이면 되거든요? 야, 진짜 맛있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신다 이러면 무조건 드세요. 진짜. 이마트 새벽 배송에서 샀고 이게 정가는 약간 비싼 듯한데 30% 할인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럴 때 저 진짜 한 5봉지씩 쟁여요. 사실 냉동실만 허락한다면 진짜 한 20봉지씩 쟁이고 싶어요.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맛이거든요. 고기가 이렇게 씹힌다고? 진짜 맛있어요. 아. 날 추워지니까 이런 거 땡기는 것 같아요. 다 놀랐다. 고기 구워 먹고 이걸 한다. 그럼 진짜 인기 대폭발일 거예요, 진짜.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봉지 더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뜨거웠냐 지금? 또 먹어도 또 맛있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봐봐, 너 먹는 거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니야. 아니지? 응. 됐지? 확인 시켜줘야 돼요.
오늘 먹을 케이크는 홀리홉에서 산 케이크거든요. 우선 진정시키고 커피 한 잔. 아, 저 못 먹는 거 띄고. 아니 이거는 딱 자를 때부터 되게 뭔가 걸리는 게 많네요. 뭔가 되게 많이 들었나 본데? 아, 그리고 딸기랑 아니 뭐야? 눈맛은 안에 엄청 이거는 포도 같아요. 진짜 맛있다. 와. 배고파서 다 들었어 안에. 진짜 맛있어. 짜자잔. 장난 아니죠. 이게 지금. 밥까지 과일이 장난 아니거든요? 딸기, 뭐, 포도, 약간 오렌지인가? 귤인가? 거기다가 진짜 맛있는 자몽도 들어있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크림도 너무 맛있어. 미쳤다. 과일들이 진짜 최상급이에요. 엄청 달아요. 짱이다. 우리 어릴 때는 약간 이런 과일 생크림 케이크 하면은 그 안에 과일이 그 후르츠? 약간 그 통조림? 그런 느낌의 과일들이 막 들어있었잖아요. 안에 빵에. 근데 이거는 완전 고급 버전 같아. 진짜. 아니 이게 심심할 생각 없어요. 이게 너무 맛있기도 하고 과일도 너무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막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색다른 맛이 나거든요? 아, 크림도 너무 맛있다. 진짜 딱 적절하고 느끼함이 1도 없어요. 이렇게 먹어도. 과일의 퀄리티가 진짜 최상급이야. 무슨 뜻인지 안 찾아봤는데 약간 사람을 홀리게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그런 느낌인가? 짜라란. 제가 오늘 홀리옥 갔다가 웨스티진 베이커리에서 이거 사왔거든요? 보여드리려고 가졌어요. 저 사실 못참고 차에서 먹었는데 미친 맛이에요. 빨리 먹어볼게요. 우선 파이부터 뚜두둔뚠뚠 이렇게 가운데 피칸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겹겹이 파이예요.
진짜 맛있어. 와, 커피를 먹으니까. 저는 파이라고 해서 되게 바삭바삭한 그런 약간 나비파이나 눈에 띄네 같은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먹으면 살짝 쫀득하거든요? 응. 그리고 엄청 고소한 그 견과류 향 같은 게 살짝 나고 너무 맛있어. 진짜 계속 편히 가는 맛이에요. 아 진짜 맛있다. 차에서 먹고 완전 반했어요 진짜. 빵놀. 아. 와 너무 좋아. 저희 집에서도 완전 다 평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진짜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딱 이게 먹자마자 뭔가 조금 약간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전에 페스츄리 같은 약과 먹은 적 있잖아요. 그거랑 살짝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훨씬 부드럽지만 느낌이 그런 살짝 쫀득하면서 무슨 페스츄리 질감은 또 살아있거든요? 말이 돼?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다 먹고. 밤 갈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밤이 가득 차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존맛탱입니다. 와! 다시 먹어도 진짜 맛있다. 요 겉에 싸고 있는 피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그 밤만두보다 훨씬 얇고 후들후들하거든요? 당근맛도 살짝 나고 배당근 맛에 진짜 밤 있죠? 그냥 알밤 같은 그런 밤의 고소한 맛도 엄청 많이 나고 또 밤이 되게 많이 씹히거든요? 이거 밤 거울이랑 비슷해요. 이만한 거예요. 거울이가.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근데 오늘은 좀 늦게 와가지고 딴 종류가 막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포카치아인가? 그거랑 에그타르트도 먹어봤는데 둘 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공통점은 엄청 맛있고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오늘 먹을 케이크는 커피빈에서 시켜왔습니다. 아 이게 맛있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먹어볼까요?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밀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크레이프 케이크인 것 같네요. 크레이프 케이크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뭔가 맛있기 조금 힘들지 않을 건데 되게 맛있네요. 빨리 다음 거 가야 돼. 까망베르 치즈 타르트. 이미 맛있을 것 딱 집었는데 느낌이. 너무 맛있다. 향이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다음은 이 초콜릿 무스. 이거 맛있다는 얘기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거의 커피빈의 정체성이다. 케이크에 막 이랬는데 어떤지. 왜 이렇게 설레는 거야? 완전 고급진 그 약간 파베 초콜릿에서 나는 그런 맛이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 무스가 딴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네. 이렇게 두껍게 두 개나 이렇게 들어있네요. 와.
다음은 순 우유 허니 케이크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는 진짜 내 입에는 끝나겠네. 이렇게 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파나? 진짜 맛있는데요? 허니가 왜 들어온지 알겠어요? 살짝 달달해요. 근데 이 안에 빵이 또 왜 이렇게 부드러워? 미쳤다. 무화, 리얼 듬뿍 무화과 타르트거든요? 이렇게 무화과가 막 올라가 있어요. 한번 잘라볼까요? 와 진짜 뿌듯해. 이게 안에 약간 피스타치오 크림도 살짝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들이 모른다. 저 무화과도 안 먹었고 원래 피스타치오도 안 먹었는데 진짜 올드페리가 날 바꿨네. 이렇게 단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위에 이렇게 막 듬뿍 들어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무화과가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고소하고 이 타르트지? 이게 진짜 고소하고 위에 무화과랑 견과류랑 이런 게 듬뿍 들어있어서 되게 고소해요. 위에 약간 소보루 같은 것도 뿌려져 있거든요? 완전 겉바속촉이에요. 너무 맛있다. 찌가 막 씹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화과가 진짜 듬뿍 들어있네. 이건 제가 지금 위에를 모두 다 먹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 진짜 다 홈케이크를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다 맛있었어요. 완전 제가 뭐가 좋을게요. 짜자잔. 이게 그 요즘 완전 핫하고 핫하다는 익산떡입니다. 익산떡 방앗간 그 농협에서 나온 건데 아까 하나 먹어봤거든요? 오늘 배송 오자마자 죽음이에요. 너무 맛있어. 안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떡 안에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어. 미쳤다. 이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했거든요? 아니었어. 진짜 맛있습니다. 겉에 카스테라 가루 같은 게 약간 이렇게 다 묻어 있잖아요. 경단처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다 하나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이거 제일 힘들게 구했잖아. 오늘 먹을 케이크는 아티제 얼그레이 시폰입니다. 우선 먹지 못하는 건 버리고 먹어볼까요? 와 너무 예뻐. 근데 시폰이라 그런지 엄청 부드러운데요? 우선 먹어보겠어. 오 엄청 부드럽게 떠져요. 와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진짜 안 달아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안 달아가지고. 그리고 얼그레이 맛도 막 진짜 엄청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생각보다 없을 것 같아요. 맛있어.
공기 같아가지고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크림이 되게 생크림이 많이 발려있는데 가운데는 보면은 크림이 많진 않거든요. 이 가운데는 생크림이 아니라 약간 얼그레이 그런 크림인 것 같은데 되게 얇게 발려있거든요. 근데 크림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팩이 맛있는데 매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크림이랑 제가 스타필 되게 자주 가잖아요. 근데 하나를 많이 갔었는데 이제 바빠가지고 좀 요즘에 고향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티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이게 맛이 막 강하지가 않고 은은하니까 질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요즘에 케이크 사이즈들이 다 작게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크다 했는데 먹다 보니까 되게 순삭인데요? 왜 가져온 거야? 이모가 퇴근하면서 복코드를 사왔는데 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만 볼까 했는데 이만큼 먹은 거야. 벌써 15개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보여드려야겠다. 아니면 진짜 이거 못 보여드린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이렇게 버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느끼해요. 아, 밸런스가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하네? 와 진짜 맛있다. 이 약간 저는 홍시보다 대봉이 더 좋거든요. 이 대봉이 약간 더 뭔가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홍시여도. 아 진짜 맛있네. 그 요즘에 맨날 일가가 베란다 가가지고 이거 한 번씩 만져봐요. 오늘 먹을 케이크는 리브인 오우에서 사왔습니다.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선 비주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떡해? 이것도 먹을까요? 이게 두 개 약간 여기 시그니처 같더라고요. 이 구황작물 치즈케이크거든요? 와 진짜 안에 다 보여. 위에는 곶감이 얹어져 있고 안에 밤하고 단호박 이런 게 엄청 보이네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뭔가 좀 색다른데요? 와, 짜다. 진짜 맛있다. 어쩐지 들고 오는데 엄청 묵직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는데요? 쑥맛도 많이 나고, 근데 또 치즈케이크 맛도 나요. 밤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다음은 이 포토 치즈케이크 갑니다. 와, 이거는 비주얼부터 뭔가 제 스타일 것 같은데. 와, 황치즈 맛 대박이다. 아, 진짜 맛있어. 완전 진해요. 진짜 진해. 황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눈 밑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많이 가라앉았는데도 좀 부어있고 약간 빨갛네요. 마지막으로 딸기 피스타치오 케이크입니다.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안에 막 딸기가 잔뜩 들어있긴 하거든요? 피스타치오 본연의 맛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짜자잔! 어, 뭐야, 왜 모자하고 세트네? 딸기가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딸기를 씻어왔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시켰거든요? 요즘에 딸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맨날 시켜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 오늘 제가 리브인 온 거 아까 테이크 찾으러 갔다 오느라고 이제 공릉동 가야 되니까 오늘 그 공릉동 그 공리단길 투어를 좀 했어요. 그동안 맛있었던 데를 직접 가본 거죠. 배달로 시켰었는데. 그래서 오늘 간 데가 미라주 왕가점하고 리프노즈드 아시지. 여기 실제로 가서 언니랑 막 몇 개씩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늘 왕복 10km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막 먹어봤어요. 비교하면서. 근데 제 입맛에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 미라주 왕가점? 여기가 마들렌하고 휘낭시에는 짱이에요. 너무 맛있어. 진짜 여기가 진짜 제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까눌레는 그 리프노즈드 아시지? 여기가 짱입니다. 이게 딴 거를 시켜먹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먹고 나서 또 한참 지나서 딴 거 먹고 막 이러니까 기억이 안 났는데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거 먹어보고 바로 이거 먹어보니까 아, 내 입맛에는 이게 더 맛있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더라고요.
양분아 빨리 나의 눈으로 가라. 오늘은 눈으로 가라. 짜잔. 이거는 제가 처음 사봤는데 옛날에 저희 언니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사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거를 여기 뜨거운 지금 아메리카노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딱이야 뚜껑인 줄. 오, 그리고 하나를 먹어봅시다. 요 안에 약간 쪼독쪼독한 카라멜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맛있다. 내 다른 데서 왔구나. 너무 맛있어. 근데 벌써, 오! 좀 녹았어요. 아, 커피 맛있다. 그냥 먹을 때보다 살짝 녹이니까 더 단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약간 피코크 그 초코 샌드위치인가?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사실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너무 맛있게 먹고 하나를 시켰었는데 그것도 다 먹은 거예요. 또 시킨 거예요. 이렇게 뚜두둔뚠. 생긴 것도 되게 그거랑 비슷해. 진짜 피코크 거랑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아메리카노 먹으면 진짜 다음은 두두둔 그레이스. 아, 저 원래 약간 스낵을 더 많이 먹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꽉짜장을 많이 사게 되네요. 이렇게 약간 비주얼은 멀리서 보면 약간 엄마 손파이 같기도 해요. 크기나 이런 게 아니 이게 오래된 과자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1985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전 태어나기도 전. 바삭바삭 부서지는 식감에 약간 땅콩? 땅콩 버터?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다음은 버터링. 맛있지 이거는. 버터링, 버터링. 고전적인데 맛있는 맛. 아니 오늘 제가 오랜만에 그 TV로 탑콘2 구매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거기서도 탐크루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멋있어? 예전에는 가족들 다 같이 영화관도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크리미도 있고 하니까 크리미 혼자 두고 간 거는 약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이마트 새벽 배송이 와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요게 왔거든요? 한번 시켜보세요. 로렌치 스틱. 이 추루처럼 생겼는데 크리미가 잘 먹을까요? 궁금한데? 크리마, 맛있는 거 먹을까? 크리마, 이거 먹을까? 크리마, 다은이 뭐 먹어? 크리마, 자다가 왔어? 크리마. 난 거짓말 안 했어. 진짜 이거 먹으려고 했어. 이거 먹어볼까? 어때? 미쳤다, 미쳤어, 진짜. 입맛이 맞아? 이래서 추루를 먹이는구나. 진짜 미치겠다. 미쳤다, 미쳤다. 맛있어? 역시 밤에 먹는 게 맛있지, 크리마. 맛있어, 맛있어. 대성공이네, 대성공이야. 너무 좋아하네. 무슨 맛이야? 먹어보고. 맛있어? 진짜 맛있나 봐.